너무 어린 거 아니야, 얘기가? 벌써야? 어...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중3. 어? 너 때문에 집안거리 이렇게 됐잖아. 도대체 누굴 탓해? 왜 맨날 사고만 치는 거야, 정말? 야,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아, 어, 내가 너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 누굴 탓하냐고? 야, 됐어, 됐어, 집어 치워, 집어 치워. 부모님은 매일 부부싸움을 하셨고 이렇게 됐는데. 그 모습에 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쉬고, 다 여기서 끝내. 아, 내가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져 죽겠다고. 아, 내가 저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거야. 아,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싸우는 모습은 절대 저러면 집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지. 아, 집이 지옥인데. 아니, 왜 이렇게... 아... 아... 임태기 피처링 들어오나요? 벌써요? 아니, 안 돼, 벌써. 고 이름 너무 빨라요. 엄마, 나 자퇴할래. 야. 저 자퇴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데. 학교 생활이 뭐가 힘든가? 고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자퇴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냥 안 다니고 싶어. 나 자퇴할래. 안 다니고 싶어. 이거는 나한테 이유가 안 될 것 같아. 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지민이네 집에서 지난 지 벌써 2년째야. 오, 집을 나갔구나. 고등학교도 겨우 들어갔어. 근데 왜 그래? 학교도 안 나간 지 몇 달 됐어. 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거지. 차라리 좀 화도 내고 그럼. 나한테 힘들었던 거 다 좀 털어놓을 수 있게 그 기회를 마련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대화를 나누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왜 시작부터 왜 이럴까요? 그러게.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도 고등학교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 학교 자퇴하는 거 반대하면 평생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저 너무 극단적인데? 엄마도 안 볼 거라고. 이유리, 너 가출한 것만으로도 엄마 속이 터져 죽겠는데 너 정말 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 몰라. 엄마 마음 엄마 얼마나 속 터지겠어. 이유리! 계속 엇나가는구나. 이유리! 결국 전 엄마를 설득해 학교를 자퇴했어요. 결국 했어? 아우, 속 터졌네. 아이고, 참. 그 뒤 가출한 지 2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 남들과는 다른 자유로운 삶을 즐겼죠. 아이고. 아니, 성인 돼서도 자유롭게 즐길 수 그러니까 있는데. 막 내 말이. 야, 이유리. 어디야? 어제 소개팅은 어땠어? 야, 나 지금 부산이야. 부산 놀러 왔어. 소개팅하고서 부산을 갔다고? 여보세요? 야, 이유리! 갑자기 부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랑 갔는데? 어제 소개팅했던 사람이랑. 너무 빠르다. 아, 저건 자유가 아니지. 2주 동안이나 그렇게 톡을 하더니만 너네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어제 부산 가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첫차 타고 왔어. 대박. 당일치기겠지? 와. 혹시 자고 오고 그런 건 아니지? 당일치기여야 된다. 네. 그건 모르지. 왜? 아, 몰라. 왜 이러니? 야, 일단 끊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야, 이유리! 아유, 어떻게... 아이고...